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신증권의 양지환 부장님과 함께 2교시 운송산업 그리고 HMM 등 해운업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린이날 저녁에 나와주셔서 직전 2부 저녁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막내 생일입니다. 아, 막내 이름 뭐예요? 아, 성은입니다. 성은아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이프로 아저씨가 생일 축하해요. 어린이에요? 예, 셋째래서 9살입니다. 9살. 하, 제일 이쁠 때인데. 네. 저도 심지어 9살 때는 이뻤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예, 요즘 애교도 상당히 많아요. 좋은 아빠를 돕네요, 성은이는. 네, 미안해 아빠 잠깐만 빌려줘. 네. 양 부장님, 저 네. HMM 이야기 좀 해볼게요. 뭐 1분기 실적이 뭐 1조 원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영업이익이? 예, 일단 뭐 제가 봤던 숫자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예, 제가 추정할 때는 유럽 쪽 스파드님하고 미주 쪽 스파드님 올라간 부분만 반영을 했었는데, 네. 그 추정치에 이제 그것만 반영을 했었는데, 최근에 스웨즈 사태 이후부터 전 노선에서 이제 운임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컨테이너 선사들이 1분기에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걸 런칭을 했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스페이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주들이 급하게 이제 뭐 미주나 유럽에 물건을 보내야 네. 되는데 예. 스페이스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전체적인 운임을 올리기에는 뭐 워낙 하주들의 반발도 많고 네. 규제 당국의 어떤 그런 움직임도 좀 있기 때문에 예, 예. 일부 스페이스에 대해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SCFI 기준으로 미주 서안 같은 경우가 이제 4,000불 초반이었다면 뭐 한 2,000불 정도 더 받는 네. 이런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할증 요금? 그러니까 요금 비싸게 가면 뭐 급행료를 내는 거죠. 아, 빨리 급하게 가실 거면 네네네. 천천히 기다리시면 그 운임 그대로인데. 그렇죠. 급행료네요, 진짜. 근데 천천히 기다릴 수가 없는 입장인 거죠, 하주들 입장에서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미쳐서 전체 평균 운임이 저희가 봤던 것보다 많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급행료 내겠다고 한 거군요. 급행료도 줄 서야 되네. 네. 급한 사람들. 그래서 이게 해운이라는 게 그렇다고 하더군요. 고객한테 보내야 되니까. 네. 이번에 한번 손해 보고라도 보내야 된다. 아무리 비싸도. 그렇죠. 클레임이 또 제기될 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네. 이거는 뭐 그냥 야, 뭐 운임이 네 배 올랐어도 그냥 가는 거라고. 네. 그렇더군요. 그 덕분에 깜짝 실적. 네. 올 한 해 전체로는 어떨까요? 그럼 1조 원, 1조 원, 1조 원, 1조 원일까요? 4분기가 다. 일단 제 생각에는 뭐 1분기에 1조 원 정도 수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예. 2분기부터는 이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연간 계약을 할 때가 4월달 이때거든요. 그때 네. 코로나 때문에 물동량이 빠질 거에 대해서 상당히 선사들이 우려하던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주들이 사실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보통 1년 계약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미주 항로의 한 전체 물동량 50% 정도가 작년에 상당히 이제 낮은 운임으로 계약이 네. 됐던 거죠. 그래서 예. F당 40피트 컨테이너 하나당 1,300불 정도 수준의 지금까지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양상이 바뀌었죠. 예. 지금은 4,000불이 넘어간 수준이기 때문에 뭐 하주들이 아무리 뭐 좀 싸게 하려고 하더라도 네. 선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못 받았던 부분들을 받아야 이번에 되니까. 반영하겠다 해서 뭐 2,000불 중반 이상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 운임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5월 1일부터입니다. 예.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저희가 계산해 볼 때 한 100에서 150불 정도는 평균 운임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연간 전체 평균 운임을
100에서 150불 정도는 예, 충분히 예. 올릴 수 있다. 예.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네. 그러면은 HMM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컨테이너 수송량이 한 400만 티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럼 이제 100불이라고 하면은 한 4억 불. 네. 150불이라 그러면 한 6억 불 정도입니다. 더 벌어들인 게 연간.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뭐 2분기, 3분기는 뭐 훨씬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4조 더 나오겠네요. 그런 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예. 이제 2분기, 3분기 추정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지금 스팟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또 떨어질 수 있으니 예, 그래서 스팟을 네. 조금 조정받는다고 보고 있고 서비스 컨택트 운용 올라가는 거를 반영해서 네. 2분기, 3분기는 어쨌든 뭐 1조 원을 훌쩍 넘어가는 실적 예상된다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뭐 미리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거의 뭐 4만 원 찍고 다시 좀 한 1~20% 좀 빠졌어요. 최근에 며칠간 어제 오늘 좀 많이 네, 빠졌습니다. 예. 일단 뭐 그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할 때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 대상으로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역시나 뭐 열어 보니까 어제 오늘 공매도가 한 120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HMM에도 네. 예. HMM만 보더라도 어제 오늘 한 120만 주 나왔고요. 대차장고는 한 180만 주 정도 늘어서 어쨌든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그런 공매도 세력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해서 네. 이게 참 HMM 주주들 입장에서는 혹은 투자를 좀 고민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이렇게 깜짝스럽게 좋다고 하니 좋은 소식인 것 같고 뭐 단기에 많이 오른 건 꽤 부담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적정 주가 적정 밸류에이션을 좀 판단을 해야 그래도 요 정도 실적이면 더 오를 수 있겠다 저평가다 내지는 아 주가가 앞서갔구나 네. 판단할 텐데 네.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년에 순이익이 1조 나오면 곱하기 뭐 10배 PER 줘서 뭐 시가총액 10조 뭐 다른 성장주는 30배 PER 줘서 뭐 30조 이러는데 이거는 올해 4조 원 이익인데 그럼 시가총액 얼마를 봐야 되는 거지? 이제 고민이에요. 지금 한 12조쯤 되더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클리컬 업종 같은 경우는 이익이 잘 나올 때 오히려 저퍼가 되고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호황기에 이제 멀티플 낮게 받고, 네네. 예, 불황기에 멀티플 높은 이런 약간 반대적인 측면이 좀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이제 컨테이너 업황 호황기가 2004년, 2007년, 2010년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한진해운이나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이 받았던 밸류에이션이 PR 기준으로 맥상 7배 정도. PER 기준으로 네, PER 기준 7배 정도를 1년 이익이 한 8배 정도에 거래됐다. 네, 7배에서 8배 정도 수준에 거래. 좋을 때. 예, 네, 좋을 예, 때. 예. 그리고 PBR로 봤을 때 한 2.1배에서 2.7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배 정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는 1.7배 적용해서 예. 네, 지금 목표 주가를 45,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북밸류의 1.7배. 네. 북밸류라고 하면 그 회사 이제 빚잔치 사고 다 청산하면 나올 수 있는 순자산 가치라고 순자산 가치 얘기잖아요. 그죠? 네. 작년에 1.8조였는데요. 네. 올해 말에 5조가 넘어갈 걸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거의 8조 수준까지 올라가. 아, 매년 버는 돈이 캐시가 그렇습니다. 쌓이니까. 네. 쌓이는 돈의 몇 배가 기업 가치다. 네. 그러면 지금보다는 한 뭐 한 만 원 정도 더 네, 업사이드 그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각각 보시는 방향이 좀 다르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들이 좀 다릅니까? 아니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네. 섹터에서는 거의 비슷하고요. 네. 다른 섹터는 뭐 PE를 하건 EV/EBITDA를 하건 아니면 뭐 NAV를 하건 네. RIM이나 DCF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네. 운송업종은 대부분 이제 PBR을 많이 씁니다. 다만 이제 HMM 밸류에이션 할 때 가장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산업은행이랑 해진공이 갖고 있는 영구채 중에서 얼마가 주식으로 전환되느냐, 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겠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별로 이제 시각이 좀 다른 거고요. 저는 한 20% 정도를 주식 전환 가능성이 주식 전환할 있다. 것이다. 아, 이 정도로 보고 밸류에이션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니까 주식으로 전환되는. 그렇죠. 야, 그것도 참 변수겠어요. 그렇죠.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렇겠죠. 네, 만약에 그게 주식 전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예. 그러면은 HMM을 지금 뭐 4만 5천 원이 아니라 예, 뭐 6만 원 불러도 할 말 없는 거죠. 그냥 그거는 돈 갚아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올해 HMM 에비타가 4.4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4.4조면은 이자 비용 4천억을 제외하더라도 일단 뭐 OCF가 한 4조 정도 이제 충분한 이제 여유 현금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만기 도래하는 차익금 갚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면 나라 돈은 버는 거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100% 다 주식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네. KDB 산업은행이나 뭐 해진공이 일단 출범할 때 당시에 어떤 공기업을 만들겠다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고 대한민국 해운 산업이 과거처럼 그래 글로벌 탑5 안에 올라가는 수준까지 만들겠다.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HMM이 돈을 벌고 있지만 네. 이걸로 정부가 장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민영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네. 간다면 모든 주식이 전환 주식으로 전환됐을 때 갖고 있는 모든 연구체가 주식으로 전환됐을 예, 때 예. 해진공과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 자체가 네. 70%로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예, 일단 예. M&A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정하게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뭐 35% 내외 정도의 지분율 이 정도 수준으로 누군가가 인수했을 때 쏙 인수하면 경영권 가져갈 수 있을 35% 그 정도만 인수하면 되지 내가 70%까지 인수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저는 보고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 그것 때문에 적정 주가가 많이 달라지는군요. 네. 배로 물건 실어 나르는 회사는 이 회사 말고도 뭐 펜오션, 대한해운 뭐 몇 개 좀 있는데 그 회사들은 상황 뭐 비슷합니까? 당연히 비슷하겠죠.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선사는 원양 컨테이너, 네. 그러니까 뭐 아시아 미주나 아시아 유럽을 가는 컨테이너 선사는 HMM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과거에는 한진해운이 있었고 그 한진해운이 미주 사업 부문을 갖고 있는 회사가 SM 라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비상장 업체입니다. 예. 예, 그래서 SM 그룹의 그 한진해운 미주 사업 부문을 인수해서 지금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거래소에 상장된 해운 회사 중에서는 펜오션, 대한해운, 네. 뭐 KSS해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KSS해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가스선, 네. 가스캐리어라고 이제 많이 부르고 있고 너무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펜오션하고 대한해운 정도를 예. 같이 분석 대상에 놓고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펜오션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컨테이너는 아니고 뭐 이런 뭐 건화물 드라이벌크라고 네. 하고요. 일단 뭐 펜오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드라이벌크 전문 선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네. 컨테이너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거기에 탱커 부분이나 뭐 LNG나 LPG 쪽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출은 건화물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건화물은 주로 이제 원자재를 수송하는 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일단 박스에 중간재나 완제품을 싣고 운반하는 것이고 네. 벌크선사 같은 경우는 철광석, 석탄, 곡물, 뭐 기타 이제 광물들, 철제품들 예. 뭐 이런 것들을 운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갑판 위에서 확 쏟아붓고 와요 그냥? 그렇죠. 뚜껑이 있죠. 아, 네. 확 붓고 그냥 네. 뚜껑 탁 덮고 네. 출발한다는 거죠? 네. 거기는 운이 많이 올랐습니까? 그것도? 거기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SCFI가 지난주에 집계 사상 최고치 3,100포인트를 넘어갔고요. BDI라고 하는 건화물 용선지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게 3,0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3,000포인트면 어떤 의미예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2009년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쌀 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쌀 때는 뭐 한 600포인트 언더. 그러니까 몇 배 올랐네요. 작년 1분기하고 예. 2019년 1분기에 1분기 평균 BDI가 네. 570, 뭐 한 780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작년 1분기에? 작년 1분기, 네. 그리고 재작년 1분기. 그러니까 20년하고 2019년 대비해서는 지금 건화물 쪽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5배 올랐네요? 5배 많이 올랐습니다. 4배, 5배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도 실적 좋겠습니다. 건화물 선사는 컨테이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컨테이너 선사는 기본적으로 고정비가 이제 픽스되어 있는 선박들을 네. 선사들이 오픈 스페이스로 많이 갖고 있어서 네. 운임이 오르면 탑라인이 바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바로 늘어날 예. 수 있습니다. Q 곱하기 P가 되니까. 예. 예. 건화물 선사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 베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테이너 선사는 고속버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화물 선사는
계약하는 전세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주하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몇 년씩? 예. 그러다 보니까 장기 계약이 많으면 네. 사실 시황이 올라가더라도 그 운임 그렇게 예, 운임 적용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1분기 실적은 그렇게 높진 않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2월부터 시황이 올라간 것들을 기대해서 선대를 많이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선대를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선을 많이 해서 지금 네. 운영 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분기부터는 시황 올라간 부분들의 어떤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벌크선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컨테이너선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런 질문도 성립하나요? 업황만 놓고 보면 컨테이너가 좋고요. 네. 그러니까 업황이라고 하는 거는 선사가 벌어드는 이 규모로 봤을 때는 컨테이너 선사가 훨씬 좋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업황을 주가가 얼만큼 반영하고 있느냐에 좀 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컨테이너 선사는 작년 3분기부터 좋아졌습니다. 네. 예, 그게 미주 쪽에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그렇지만 건화물 선사는 올해 1분기부터 좋아졌고요. 컨테이너 선사는 2023년에 인도되는 선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작년 네. 말 올해 초에 예. 발주된 컨테이너 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화물 선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공급 부담이 크지 않다. 그래서 건화물 쪽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굉장히 이런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네. 이 사업을 바라보는 주주도 그렇고 이 인더스트리는 진짜 박진감 넘친다. 회사에 돈이 한 푼도 없다가 또 몇 년 후에는 막 5조 원, 6조 원 생겼다가. 근데 이게 사상 유례 없는 상황입니다.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원래 컨테이너 업황 과거에 이제 보시면은 2003년도 4년도에 좋았다가 네. 5년에 좀 안 좋아졌다가 6년 7년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2010년에 좋아졌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좋았다가 이제 안 좋아지는 시기에 네. 이게 오래 간 거죠. 안 좋아진 시기가 2011년부터 2020년 초까지 한 10년간 예. 해운 업계에서 10년간 이렇게 실적이 이른바 꼬라박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하여튼 나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제가 이제 뭐 그때도 컨테이너 업을 보고 있었는데 네. 한진해운 없어졌죠. 중국의 CSC와 차이나 쉬핑 컨테이너 라인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싱가포르 NOL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있던 선사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공급 과잉 내지는 네. 경영 악화로. OCL. 그러니까 다 다른 선사에 흡수되거나 네. 일본도 보통 예전에는 MOL, NIK, K라인 세 개의 선사가 따로따로 영업을 했거든요. 네. 지금은 ON이라고 하는 하나의 합쳐진 선사로 네.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대해 플레이어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의 불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뭐 호황이 나타날 수 있었다. 최근 10년간 그래서 배드도 안 만들고 그냥 그렇죠. 그냥 간신 유지만 네. 했고요. 발주도 뭐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그때 이제 2010년도 같은 경우가 2006, 7년도 그다음에 4년도에 벌었던 돈을 가지고 예. 글로벌 탑 티어들이 있습니다. 뭐 APM 월스크나 MSC, CMA, CGM 같은 예. 유럽계 선사들이 치킨 게임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선을 발주를 많이 해서 아시아권 선사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치킨 게임을 주도하다 보니까 사실 자본력이 많이 안 되는 아시아권 선사들은 뒤늦게 이제 번 돈 가지고 발주하다 보니까 네. 돈을 많이 벌 때는 성과가 올라갑니다. 운임이 올라가고 용선력이 예, 올라가고 성과 올라가니까 요즘처럼 예 네. 그러면 비싸게 발주하는 거죠 배를 예 이제 슬슬 배값 올라간다 하더군요. 네 그러면은 예. 이제 나중에 운이 빠질 때 선사들이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선사들이 상당히 이제 취약한 그런 뭐 지배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코스트 베이스가 높았고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 치킨 게임을 주도했던 선사들마저도 네. 잘못했구나. 10년 동안 고생했다. 네, 그래서 멀스크도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사업 부문을 매각을 하면서 버텨왔던 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올해 원래 가이던스보다 두 배 이상 더 이익이 날 거라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머스크 예, 예 APM 머스크. 머스크도 상장 회사 상장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회사도 밸류에이션 할 때 이렇게 뭐 PBR을 이렇게 봅니까? 한 2.7배 네, PBR로 많이 봅니다. 근데 머스크는 유통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 그렇죠? 상장돼 있고요. 예. 그래서 아시아권 컨테이너 선사들 중에서 HMM만큼 유동성이 풍부하고 네. 컨테이너에 완전히 그 노출돼 있는 그런
거의 퓨어 컨테이너나 마찬가지거든요. 벌크가 있긴 하지만 예. 그런 회사가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이러다가 운임 계속 좋고 왜냐하면 뭐 컨테이너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테니 네. 그러면 이제 다들 컨테이너선 발주할 거고 너도나도 발주할 거고 또 공급 과잉되고 이 큰 사이클이 이제 또 10년 동안 있고 뭐 이렇게 그 정도로 발주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상황, 지금 예, 상황은 맞습니다. 2021년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인도되는 컨테이너가 저희가 계산해 보면 한 60에서 70만 티 내년에 네. 60에서 70만 티입니다. 그러면 네. 전 세계 컨테이너가 작년 말 기준으로 2,360만 티 정도 있었기 때문에 한 2,400만 티 있다고 보면 예. 2~3% 정도 한 예. 2% 후반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2023년에 한 150만 티 정도가 인도될 예정이고요. 최근에는 작년에 막 발주했던 그런 흐름들이 잠깐 스탑된 상태고요. 얼마 전에 CMA CGM 네. 컨테이너 선사 중에서 글로벌 3위권 업체 예. 지난주에 이제 발주가 나왔고요. HMM도 얼마 전에 이제 그 기사가 나왔지만 해양진흥공사에서 HMM 네. 추가로 한 10척 정도 컨테이너 선 예, 12,000에 13,000 T 정도 10척을 발주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발주가 나온 선사들을 보면 그동안 발주를 안 했던 선사들이 어느 정도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과거에 이제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경쟁적으로 발주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배는 한 가면 2~3년 후에 이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도크가 이미 2023년까지 다 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하더라도 국내 뭐 DSM이나 아니면은 현대중공업 예. 뭐 이런 데서 컨테이너 선을 인도받으려면 2024년 넘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군요. 자, 그럼 여기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원래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이제 실적 플렉츄에이션이 특히 심했다고 말씀도 주셨고 대충 저도 보니까 2011년부터 2019년 한 지난 10년 동안은 약 한 5조 원 까먹었더군요. 매년 적자를 다 네. 더해보니까 그러다가 2019년에는 3천억 흑자, 2020년에는 1조 흑자, 올해는 한 4조 흑자. 2019년에도 적자였습니다. 19년 한 3천억 적자였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야, 저 회사는 보통 1년에 얼마쯤 버니? 라고 물어보면 몰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회사는 어떻게 길게, 원래 이런 거는 길게 투자하는 대상은 아닌 겁니까? 그때그때 예를 들면 2분기에 샀다가 3분기에 주식 팔고 뭐 이런 그렇게 그건 아닙니다. 시클리컬은 한번 돌아오면은 사이클 네.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갑자기 없던 배가 많아지거나 예. 그러니까 디맨드에 사실 달려있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뭐 공급은 어차피 다 아는 얘기였습니다. 네. 뭐 작년에 공급이 얼마 늘어나고 올해 얼마 늘어나고 내후년에 얼마 늘어나고는 공급은 다 아는데 예. 사실 수요가 갑자기 터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코로나 때문에 터진 건지 뭐 아니면은 뭐 때문에 터진 건지 저희가 이제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 무거운 가구들 많이 사고 네. 예. 가구들도 많이 사고 그다음에 미국 소비자들이 보통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이 소비를 했는데 네. 온라인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가면서 해외 직구 인터내셔널 쪽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미국의 물동량이 4분기에 20% 이상 터졌습니다. 근데 미국 소비자들이 사는 그 수입품들은 네. 보통 미국 서안에 도착을 하면 뭐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BNSF나 아니면 유니언 퍼시픽 같은 레일 회사들을 통해서 내륙으로 운반이 되거든요. 철도로? 네, 철도로. 예. 저희가 미국 가면은 뭐 엄청나게 긴 철도에 40피트 컨테이너 쫙 실려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또 있었고 네, 예. 근데 사실 그동안은 물동량이 뭐 20%씩 늘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레일 회사들도 캐펙스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었고 갑자기 늘어난 물동량을 처리할 만한 트레일러 기사를 모집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내륙 그 인터모달 서비스 자체가 상당히 적체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던 컨테이너 회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MT 컨테이너도 빨리빨리 실어갖고 오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그러네요. 복합적으로 뭐 작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금방 해결될 수 있느냐 쉽지 않은 거죠. 예, 해결되려면 물동량이 미국 물동량이 어느 정도 꺾여야 됩니다. 꺾여야 되는데, 예, 꺾여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사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미국 데이터를 보면은 올해 연간으로 이제 미국 소비가 한 7~8% 정도 미국 소매 판매 쪽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요.
상반기는 거의 20% 이상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월 달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더라도 미주 같은 경우가 18% 이상 늘어났고요. 3월은 뭐 워낙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LA하고 롱비치 컨테이너 처리량이 110%, 115%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처리할 만한 지금 그런 뭐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뜨거운 화제주 HMM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뭐 투자자들이 이런 거 궁금해하는 건 또 혹시 제가 질문 못 드린 사안이 좀 있습니까? 뭐가 좀 제일 이슈든가요?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공매도가 제일 이슈였고요. 어제 오늘 그렇죠. 예, 예, 예. 어제 오늘 이제 주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네. 예, 공매도에 따라서 주가가 내려가면 그만큼 또 대기 매수세들이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황이 한참 좋으니까 네. 제일 좋은 때는 아닙니까 혹시? 주식이라는 건 항상 제일 좋을 때는 그게 그래서 3분기가 제일 좋을 거로 보고 3분기가? 있습니다. 예. 컨테이너는 보통 3분기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시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그 해외 쪽에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시점이 4분기입니다. 네. 보통 그러다 보니까 그 4분기에 팔려고 물건을 아시아권에서 수입할 때 3분기 네. 때 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가 물동량이 가장 좋기 때문에 네. 3분기까지는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주주가 어딘가요? HMM은? 산업은행. 산업은행이죠. 네. 팔아야 될 텐데 언젠가는. 언젠간 팔아야죠. 그 언젠가가 요즘 좋을 때는 아닙니까? 요즘 같은 때는 살래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는 데가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워낙 주가가 비싸니까 시총이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HMM이 뭐 2조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지금 12조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국내 사실 이게 글로벌 뭐 외국 업체들한테 팔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국적 선사를 그렇겠죠, 외국 업체들한테 팔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국내 기업들한테 팔 텐데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인수자를 지금 찾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 가격에.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커버하시는 업종은 뭐 이런 해상 운송도 있지만 육상 운송, 뭐 항공 운송 다 보시죠. 예, 지금 운송하고 지주업종 보고 있고요. 네. 네, 운송 중에서는 해운, 육운, 항공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 지주업종도 하세요? 네. 아까 우리 참 퇴근길 페이지 2에서 네. 잠깐 저희 서로 몰라서 잠깐 나중에 알아봅시다 하던 게 있었어요. 오늘 SK텔레콤 자사주 소각. 네. 그거 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보통 이제 그 홀딩 컴퍼니로 전환을 하면서 예. 자사주는 사업회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사업회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예,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용도. 그러니까 지주회사 하나 세우고 네. 밑에다 사업회사를 두려고 할 때 네.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그 지분율이 지분율을 올리는데 많이 이제 원래 회사에 자사주를 쓴다 이거죠? 그렇죠. 원래 이렇게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 사업 면허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뭐 명칭은 모르겠지만 통신 사업자 관련한 어떤 그 허가와 네. 관련돼서 존속회사가 이제 사업회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설회사가 이제 홀딩 컴퍼니가 됩니다. 분할하게 하면 네, 분할하게 네. 되면 그렇게 되면은 예. 뭐 홀딩 컴퍼니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뭐 그런 용도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회사가. 아, 그럼 굳이 그걸 주주사를 해서 분할해서 하면 텔레콤 사업회사가 위로 가고 네. 지주회사가 밑으로 가게 된다? 네네. 그리고 이 자사주로 연결이 된다? 네, 그런 것도 물론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그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강화 행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정위가 이제 국민들이 다 알죠. 네, 네. 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아시겠지만 SK 케미칼 예. 같은 경우도 뭐 분할할 때 홀딩 예. 컴퍼니를 세울 때 미리 자사주를 다 소각하고 가는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줘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대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어떤 지배력 강화, 네. 원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이용하는 이런 행위들 자체는 국민들이 이제 많이
워낙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눈높이 높아졌어요 예. 이제 그런 꼼수를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각할 걸로 대강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겠어요. 오늘 주가가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는데 불구하고 많이 오르지 못한 거는 이미 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버하고 계시는 회사들 중에 가장 괜찮게 보시는 공식 입장이 혹시 뭐 HMM입니까 아니면 뭐 육상이나 해상 항공 쪽에 또 다른 회사입니까? 어떤 게 제일 괜찮으세요? 일단 뭐 저는 2분기 말 3분기까지는 네. 컨테이너 쪽이 제일 좋다. 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예. 근데 2분기부터 이제 건화물 쪽 선사 그 중에서 펜오션하고 그다음에 대한통운 육운 업체 대한통운 실적이 2분기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택배 단가 인상 영향이 때문에 아, 네네. 예, 2분기부터 예. 이제 영업이익이 분기에 1000억씩 이제 찍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펜오션 대한통운도 2분기부터 좋게 보고 있고요. 항공은 지금 뭐 사실 투자자들 기대는 많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이 3월 달부터 이제 캐시플로우가 플러스로 돌기 시작했고, 네. 뭐 미국 같은 경우 집단 면역이 발현되는 시점이 뭐 6월 말 7월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제선에 대한 어떤 여객 수요 회복 기대감이 있지만 네. 국내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항공사는 올해 하반기 정도를 관심을 가지실 걸 추천드리고 시기적으로는. 네. 운송 쪽에서 HMM, 펜오션 대한통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오션 대한통운도 여전히 뭐 보시는 목표 주가와는 좀 여전히 여유가 좀 있어요? 아 충분히 여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린이날 특집으로 마련해드린 퇴근길 페이지 2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양지원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